자, 여러분 오늘 좀 답답한 소식이지만 <laughs> 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중앙승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아마 이분이 1959년생일 겁니다. 예,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서 솔법대를 졸업한 이 엘리트 법관 출신의 권순일 대법관 뭐 이분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정치적 생명을 이제 부활시켜준 그런 소위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 재판글의 의혹을 고등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것을 그 무력화시킨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참 세월이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오늘 동아일보가 권순일 2년 반 만에 세 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신용만 내다 이번에 여름 수사도 변호사법 위반만 다루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직 대법관의 재판거래는 이번에 여러분들 수사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차, 나라가 어떻게 이름들 이렇게 법도 무시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기에 대법관이 재판글의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름들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김만배 씨하고 이름들 유착관계라는 것이 그게 세상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다운 수사문 하지 않고 뭐이거를 이제 동아일보에서 오늘 사설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글의 의역 이대로 묻지나. 그러니까 문정권이 이렇게 내려오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은 이런 문제가 좀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졌던 거죠. 그런데 뭐 결국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냥 깔아뭉개고 없었던 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나란가라는 생각이 참들수 있을 정도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는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에 2년 7개월 만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만. 재판글의 의혹은 정작 핵심인 재판글의 의혹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윤 대통령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인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폼만 잡은 겁니다. 엑스포 폼 잡고 선거 4번 네폼 잡고 이렇게 여러분들 재판글의 의혹은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의 국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 일반이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겠습니까? 어디가서 풀 수가 없는데, 젊은 의사들은 뭡니까? 마치 뭐 패듯이 패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고,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만배 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 연세대학교 석자교수가 되는데, 누군가 기부를 했으니까, 권순일 씨가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로 근무했을 거라고 요 연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세대학교에 기부를 누구 했는지만 보더라도 뭐죠 김만배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이 했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권순일 씨가 이뻐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이런들 석자 교수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석자 교수를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돈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고 그, 그 기부된 돈에서 여러분들 석자교수 본검이 나가기 때문에 단박에 여러분들 누가 기부했는지만 보면은 예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지 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정말 참예 너무 부패한 거죠 여기 보시면 법원은 그동안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혐의 압수영장만 발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킬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그런 생각이 누구든지 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운영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뭐한 분께서 이 글에다가 이렇게 적으셨는데 우파 국민이 윤대통령을 민 것은 문재인 권순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적폐 청산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윤대통령 왜 거기에 신경을 안 쓸까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그런데 신경을 안 썼을까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저런 사람을 수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모두가 다 정치 검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미국 가가지 고 이런 노래, 미국 노래 잘 부른 데가 신뢰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열심히 할때 신뢰가 생기는 거지. 해야 할 것은 뭉개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게 아버지든 아니면 뭐 모시는 상사든 대통령이든 간에 종정심하고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도 살면서 이렇게 참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은 뭐 그야말로 초, 초유의 사태인 거죠. 예, 두달 사이에 탄핵안을 일곱 건을 내고 특검법을 아홉 건 쏟아낸 민주당이니까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탄핵이 모두 여러분들 한 스무 번 정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스물한 예, 건. 그 가운데 두 달간 민주당이 던진 탄핵안이 일곱건이라는 거죠.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뒤에는 뭐 이런 것을 다 종합할 때 2020년 4 1로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가 무너진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 문제에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G.W. 킴님 고맙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 클릭을 한번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들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해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해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